몸에 화상을 입어가지고도 그래도 그냥 나 살리겠다고 그렇게 짓을했겠는데. 소리야, 선아. 이게 이렇게 튀어갖고 지살 뒤인 줄도 모르고. 옷을 물어 뜯으면서 막 나오라 그래. 왜 누가 왔어 그러고 문을 열고 보니까 여기 방에서 불이 확 솟구치는 거야.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서 이 새끼들이 날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끔찍한 생각이 말고. 걔가 스스로 혼자 도망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팔을 끌어당기고 막 평소에 아주 깊은 정신적 유대관계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해요. 애들 둘이 다 한꺼번에 엉덩이에서 맞아서 죽었어. 이제 신랑마다 가고 나올 게 소리 송이가 내 자식이고. 왔다 갔다 그 열흘 동안 봤는데도 누가 안 데려온 게 이게 분명히 버린 거다. 하이파이브, 하이파이브. 소리야, 소리야, 엄마 간다. 한번 뵙고 나면 한 2시간 정도는 불안해 애들이. 저희들도 보기가 좀 안타까워. 그냥 뭐 마음 말을 할 수가 없어. 밥 안 먹어도 배부르는 기분. 저때만 있어도 좋은데.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. 그 할머니가 지금 딱한 사정을 좀 얘기를 했고 또 심의회를 이제 거쳐서 이 화재가 난 주택을 복구 수리해서 집을 지어주기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. 네, 이제 어르신 집이 지어지면 가재도구가 전혀 없거든요. 그래서 가재도구하고 일상생활용품도 예, 지원할 거예요. 손두송이를 잘 키우고 내가 잘 거두고 살게요. 자식은 이럴수록 저것도 잃기 싫어요.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살랍니다.